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살짝 혼미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이 할매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목, 병원에서 태아 성별이 나왔는데 분명 아들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걸 절대 안 믿어요. 딸이다 딸! 결국엔 나와봐야 아는 거다! 이러시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원제, 태아 성별을 믿지 못하는 시어머니. 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렇게 가입까지 했습니다. 글 쓰려고. 제목 그대로 저희 시어머니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 테니까 보시고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유라도 알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시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많이 바라고 계시는 중이고요. 시어머니 당신의 경우 아들 딸 구분 없이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상관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하고 예정일을 알려드렸더니 대뜸 그래 너가 딸이다 딸. 라며 당신 멋대로 성별을 확정 지으시곤 볼 때마다 자꾸 딸딸딸딸 거기다가요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니 엄청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 태아 성별 얘기만 나오면 내가 분명 딸이랬잖아 딸!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니 내가 딸 아니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전에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는데 이때 시어머니도 오셔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떠는데요. 이때 또 그래요. 아이고 사돈 얘네들 딸입니다 딸. 이러셨고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예쁘게만 키우면 되죠 뭐. 이랬더니 완전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 그래도 얘 시어미는 옛날 사람이라 안 그래요. 그리고 얘들 지금 딸입니다 딸. 딱 이러시는데 이거요 진짜 누가 봤으면 싸우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희 엄마도 살짝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톡으로 꽁꽁아 네가 시아버지가 애기 딸 같냐고 물어봐달란다 이러시길래 그냥 네 저도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난리 나니까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아이 성별 아들로 판명이 났고요. 이제 더 이상 이변은 없을 거라기에 전화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응?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래 알았다 수고해라 딱 이러면서 놀라지도 않고 완전 무미건조한 겁니다 사람이. 사실 저는요 전화 걸 때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말이죠. 왜냐면 이 얘기 했다가 또 난리 나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조용해. 그래가지고 뭐야 별 관심이 없었나 이러고 마는데 한참 있다가 당신에게서 톡 하나가 날아듭니다. 그래 봤자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마는 그래도 낳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어머님 성별 확정이에요 이랬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뭔가 삐진 느낌이야. 아니 근데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뭐 제 추측이긴 한데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님이 아들 낳고 행복해하고 거기에 자기 남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남아선호 끝판왕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이 너무나 싫은 개쫌생이다 이겁니다. 둘 다 거지 같네요. 대댓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달달달달달. 2번. 이유까지 모르겠는데 쓰니 시모 병신 같아요. 대댓글. 시모 참 병신 같다. 이러고 내리는데 딱 있네. 2번. 제 생각엔 아들을 낳은 후 며느리가 대접받는 거 그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런 성향은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시모한테 애써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넌 쉬는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본인일 겁니다. 아마도. 3번. 너는 아들도 못 낳냐? 라고 물어뜯을 생각에 눈이 시뻘개져 있었는데 아들이라네? 달달달달달. 과거 지난날 자기 시모한테 당한 그 서러움을 며느리한테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3번. 이건요. 님이 아들 낳아서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나저나 애 낳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4번. 혹시 님 남편이 둘째 아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 큰 아들한테 아직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장남한테 장남의 장남, 즉 장손이 먼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이런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그 할매 진짜 미친 할매인데 부디 쓴이는 아니길 바래요. 네네 쓴이. 저희 남편 둘째 맞아요. 아주버님 아들 없고. 헐. 네네 2번. 와이씨 미친, 그럼 뭐야 이게 정답이야? 걔 소름 돋는구만. 5번. 다른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시기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을 찌른다는 거, 이게 문제고 소름인 거죠. 아니 본인도 자식을 키워봤으면서 남의 자식한테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못됐냐. 6번. 저 예전에 결혼할 때 연상에다가 나이 많다고 임신 못할까봐 걱정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임신하고 아들 낳으니까 시아버지가 저 엄청나게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듣기로 시어머니는 시집 와가지고 첫째로 딸 낳고 시증조 할아버님께, 그러니까 당신의 시할아버지한테 괄시 받고 살다가 둘째로 저희 남편을 낳아서 그나마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제가 바로 아들 낳고 난 후에 시아버지가 저 칭찬 끊이지 않으니까 시누랑 같이 뭔가 되게 유치하게 엄청나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래. 님네 시어머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님이 아들 낳으면 자기 남편, 즉 시아버지가 님 대우해줄 거, 그걸 생각만 해도 배알이 꼴리는 거죠. 아우 못됐다. 7번. 이게요, 실상은 아들을 바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중엔 좋은 걸 티내면 복 날아간다고, 아들아들거리면 삼신할미가 얄밉다고 딸만 준다, 아기를 너무 이뻐하면 질투를 나서 일찍 데려간다 등등등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이야 딸이 최고라고 늘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요. 실상은 아닙니다. 아들을 바라셨던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진짜 바라는 건 말 안 하고 속에 숨기고 사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알고 저도 되게 황당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분도 있다 이겁니다. 8번. 아니 이 정도면 쓰니 시엄마 무슨 내기라도 한 거 아닌가? 딸내미한테 올인해가지고 집문서라도 걸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달달달달달. 9번. 혹시 남편이 둘째고 손이 시누이가 있나요? 보니까 쓰니 시모 첫 아이를 딸로 낳고 구박을 받았는데 며느리가 한 번에 아들을 가지면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구박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딸이어야 아들 못 낳는 년이라고 내가 욕이라도 시원하게 할 텐데 근데 아들이네. 이러면서 아마 지금쯤 그 속이 많이 뒤틀려 있을 거예요. 10번. 저희 시모의 경우 지극한 남아 선호자인데요. 그걸 아닌 척하려고 딱 저러더라고. 꼴에 남아 선호한다 그러면 욕먹는 건 아는 건지 쿨한 척 엄청 해요. 아니 근데 노인네가 자기 본색을 인정하며 살면 차라리 우리도 편한데 아닌 척할 때는 그런데 티가 나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피곤해요. 그지 같아.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뭔가 그지 같은 게 느껴집니다. 댓글에 나오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